반가운 말씀 주께 날 사랑 반가운 참조가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고도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그 속에 은혜를 줘버리고 어긋난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고 옷다시 예수께 돌아오고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그 주의 영광을 바라보 예수의 사랑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을 나의 노래 예수의 사랑을 기뻐하고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내가 또 예수를 사랑하리 날 구해주시면 내 용서 십자가 위에서 주셨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 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나네 주 예수 이렇게 사랑하니 우리는 어떻게 보답할까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고도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밤불같이 흐르는 정력한 밤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 주의의 저대겐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 내맘 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 잠잠하게 되어 나의 생명 소생에 성령이 마십니다. 모든 의심 슬픔 사랑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그새 풍랑 잠잠하게 되었다. 하늘에서 담비 내린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십니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 잠잠하게 되고 생명신이 내 너처럼 마음과 나족시 우리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으로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주의 맛을 보겠네 평화로운 안식 속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 잠잠하게 되도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 그대는 식기어 있는다 더러운 죄에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보지 않는다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식기어 있는다 방송에 요렇게 주의 마음 깨끗이 씻기어 있는 날
예수와 만나서로 늘 함께 그대는 행복을 나눠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가 깨끗이 씻겨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볼 때 그대 용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구성종 거룩한 일 준비가 됐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가 깨끗이 씻겨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내 몸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보이게 씻어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가 깨끗이 씻기어 해산을 넘어 험폭에 가도 빛과 은혜로 그룹하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 속에 전부 돈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밤일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너희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이 덮어버린 염려 없네 돈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니 원용한 그리 밤에 바다 명랑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거룩하니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 속에 전부 돈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니 전부 욕은지로서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반대하시면 마음이 마리다 내 죄를 씻기 위한 피 흘려주시니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주들 영혼을 보혈로 해주신 그 사랑하동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어떻게 하든 마음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 넌 바로
해봐. 오늘 이 자리에는 한 분도 빠짐없이 이 땅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실패를 경험한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내가 경험이 없어서 실패한 것이 아니고 한 가정을 이루어서 살아오시면서 때로는 5년, 10년이 흘러가면서 이 가정이 실패해버린 가정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사업을 경영하시다가 실패한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이 사업이 시작하자마자 실패한 것이 아니라 3년이 가고 5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어쩌면 반평생 동안 이 사업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밤낮없이 수고하고 노력을 했는데 실패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최소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가입니다. 지식이 다른 것은 몰라도 그 분야에 대해서만큼은 누구보다도 노하우가 있고 많은 경험을 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실패해버렸습니다. 불가항력입니다. 오늘 성경에 소개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실패한 사람입니다.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베드로라는 사람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게네사렛 호수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곳은 다른 말로 갈릴리 바다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태어났습니다. 전해지는 전승에 의하면 이 베드로의 아버지도 그 조상들도 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 일을 했던 것으로 역사는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다른 것은 몰라도 최소한 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일은 전문가입니다. 그는 성경에 보게 되면 학문이 별로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공부를 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학문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갈릴리 바다에 관한 이 베드로에 대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이 베드로가 전문가입니다. 이 사람은 갈릴리 바다에 대한 물의 흐름도 알고 있고 물의 깊이도 알고 있으며 어디에 가면은 고기가 있는지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처절하게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누가복음 5장 2절 말씀 보게 되면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 던졌는데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을 때 그는 새벽에 밝아오는 그 시각에 이 사람은 이제 배를 육지에 대고 배에서 내려서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부들이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그물을 씻는 것을 보시고 계셨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5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게네사렛 바다, 다시 말해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많은 무리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관심이 한 곳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한 곳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면서 한 곳을 주시하시는데 어느 곳을 보고 계시냐면 바로 배에서 나와서 어부들이 그물을 씻고 있는 것을 성경은 강조합니다. 보시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물을 씻고 있는 이 어부들이 배를 차도셔서 그 빈 배에 오르셨습니다. 성경은 강조합니다. 이 배는 베드로의 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관심을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그물 씻는 사람에게 두고 계십니다. 이 사람들을 유심히 보고 계십니다. 성경은 보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빌립보서 2장 6절에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데 오늘 이 자리에 살아온 성들은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에 누구에게 관심이 있는지 아십니까? 그물 씻는 자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이 사람이 이 그물 씻는 것은 밤새도록 이 그물을 던지고 던졌는데 실패한 그물입니다. 얻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나와서 다시 그물 씻습니다. 왜 씻을까요? 다시 준비합니다. 왜 씻을까요? 다시 시작합니다. 왜 씻습니까? 다시 도전하려고. 이 사람은 주저앉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내 인생에서 한두 번 지금 실패가 내게 있다고 해서
그냥 주저앉는 사람이 있습니다. 좌절해 버립니다. 인생 다 사는 것 같습니다. 끝장났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그런 분들이 만약에 이 자리에 계신다면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실패한 자리에서 다시 준비하는 사람, 다시 도전하는 사람, 다시 시작하는 사람, 이 사람을 쓰십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시 그물을 씻는 사람, 또 던지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이 쓰시는 사람, 그리고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열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다시 그물을 준비하고 다시 그물을 던지기 위해서 그물을 씻고 있는 이 사람, 주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선택하십니다. 첫 번째 특징이 어떤 것일까요? 다시 준비하기 위해서, 다시 도전하기 위해서,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들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머릿속에서, 내 가슴 속에서 이 걱정은 던져내시기 바랍니다. 가슴에서 몰아내십시오. 오늘 베드로는 그물을 씻고 있는 이 모습 속에서 그런 걱정하지 않습니다. 밤새도록 그물 던졌는데 고기 한 마리 못 잡은 일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다시 던지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강조합니다. 주님이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주님께서 당신이 찾아오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물 씻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걱정하고 앉은 사람에게는 주님은 함께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오늘 하나님, 내 인생은 실패했습니다. 무엇이 실패했습니까? 내 가정생활이 실패했습니다. 내 자녀 교육이 실패했습니다. 내 건강이 하나님 무너져버렸습니다. 하나님, 내게 난데없는 사형성 같은 암덩어리가 내 몸속에 생겨버렸습니다. 이때 모든 것은 사람들은 좌절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오늘 다시 말해서 본문에 베드로를 찾아오신 우리 주님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경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는 하나님이라 했으니, 성경 강조하고 있습니다. 홍해바다를 건너갔을 때 마른 선물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은 그곳에서 모세가 부르짖었을 때에 한 나뭇가지를 지시하시면서 마라의 성물에 던졌더니 단물로 바꿔집니다. 이 자리에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실패한 자리에서 우린 다시 준비해야 됩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시 도전해야 됩니다. 마음을 추스려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이, 주님이 찾아오는 이 사람 반드시, 주여 내 삶 속에는 어떤 하나님 좌절하고 어떤 누림이 있어도 나는 결코 걱정하지 않습니다. 주여 이 나라 민족이 산더미같이 산재해 있는 수많은 하나님 기도 문제가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 죽을 것 같습니다. 많은 것을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민족이 아무리 많은 걱정이 딸지라도 우리 주님의 함께하는 사람, 우리 주님의 함께하는 민족, 우리 주님의 함께하는 한국교회는 반드시 우린 다시 한번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가정이 이러한 가정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 다시 준비하는 사람, 실패한 자리에서 이 사람 다시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내 가정에서 하나님, 다시는 내가 걱정하지 않게 해주세요. 성경 강좌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말씀하시기를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 했으니, 주님께 맡기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시 준비하는 사람,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 실패한 자리에서 오늘 주님이 찾아오시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근심하지 않습니다. 걱정과 근심은 다릅니다. 내가 근심하는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주님이 나를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근심하는 사람은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사람입니다. 내가 누굽니까? 예수의 사람입니다. 예수의 사람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성경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반드시 받은 줄로 믿으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린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은 한 번도 하나님께서 걱정하라 말씀이 없습니다. 근심하라 말씀이 없습니다.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시 준비하는 사람, 십탄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려고 그물을 씻는 베드로처럼 우리 이러한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친히 급에 오르시는, 다시 말해서 주님이 함께하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첫 번째는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근심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낙심이란 말은 모든 걸 포기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밤새도록 일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이 사람이 경험이 없을까요? 이 사람이 바다에 고기 잡는 일을 방법을 몰라서 그렇습니까? 실패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항상 탄탄대로를 가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우리에게는 적신과 켜질 수가 있습니다. 마치 바람은 배촛불처럼 언제든지 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꺼지면 다시 불을 붙여야 됩니다. 오늘 내 삶 속에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다시 준비하는 이 시간 우리 주님이 반드시 하나님 이 민족에게 찾아오시고 한국교회에 찾아오시고 내 가정에 우리 주님은 반드시 찾아오실 줄 나는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시 준비하는 이 사람, 다시 시작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왜 그렇게 절망하지 않을까요? 좌절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에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은 바로 꿈입니다. 이 믿음은 바로 우리의 비전입니다. 나는 다시 그물을 던지면 고기를 잡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누구이십니까?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는 넘치 못할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오늘 나는 그 말씀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하시기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했으니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나는 믿습니다. 믿는다면 다시 시작하십시오. 사업이 실패했습니까? 돈이 없습니까? 아니면 세상 삶이 돕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주님이 함께하면 반드시 베드로처럼 빈대 인생이 변하여 만선의 인생이 되는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아닌 사람은 불가능이 없습니다. 강조하고 넘어갑니다. 운명 얘기하지 마십시오. 팔자 얘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실패한 자리가 반드시 축복의 자리를 바꿔진다는 사실입니다. 다섯 번째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다섯 번째 특징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냐면 실패한 이 사람이 다시 바로 그 자리에서 그물을 씻어서 다시 정리해서 다시 던지려고 하는 이 사람은 다섯 번째는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부지런해야 됩니다.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실패했다고 해서 이 사람이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고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을 때 이 사람 내팽개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 바로 그 자리에서 다시 준비합니다. 신앙생활은 부지런한 사람이 주님을 만납니다. 게으른 사람은 주님을 절대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예배생활에 부지런하십시오. 기도생활에 부지런하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이 금조철하 이 자리에 오신 것은 부지런한 신앙생활 때문에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반드시 주님을 만나는 오늘 이 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섯 번째는 오늘 이 사람이 그물을 씻고 다시 던지려고 준비하는 이 사람, 왜 주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찾아오셨을까요? 여섯 번째 대단히 중요한 것은 따라하세요. 그는 소망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사람 성들은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항상 이 소망을 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나는 반드시 하나님 내게는 이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소망을 이루어주실 줄 나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소망이 이루어져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곱 번째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물을 던져서 다시 고기를 잡으려고 하는 다시 준비하는 베드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의 인생 철학에는 염려가 없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얼마나 염려가 많으세요? 한 번 또 예수님은 염려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염려란 단어가 무슨 단어인지 아십니까? 메림나오. 메림나오라는 말을 씁니다. 원어에는 메림나오가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죄를 짓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염려할 때 특별히 한 구절을 소개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했습니다. 전제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 염려가 메림나오란 말은 너 나한테 불순종의 죄를 짓는구나. 하나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염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 말씀을 불순종하는구나.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염려가 생겼으면 모든 염려를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오늘 이 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아뢰면 우리 하나님의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했습니다. 내 두려웠던 마음 속에 평안이 오고 근심하는 마음 속에 기쁨을 주시는 오늘 이 밤이 되시기 바랍니다. 메림나오라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염려하며 앉아있으면 이 메림나오는 깨졌다는 것입니다. 너와 나 관계가 깨져버렸다. 분열되다. 갈라지다. 하나님과 내 관계가 갈라져버립니다. 절대 응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강조하기를 야고보서 1장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죽게 무엇이든지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로다. 너 중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했으면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의 보따리는 옆 사람에게 맡기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베드로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염려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바로 실패한 자로서 또 준비합니다. 우리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여덟 번째는 이 사람은 다시 그물을 던지려고 준비하는 이 사람은 한마디로 어떤 사람입니까? 인내의 사람입니다. 밤새도록 던졌는데 한 마리 못 잡았을 때 물고기 한 마리 못 잡았던 사람은 다시 던지는 것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한테 끈질기게 인내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7전8기란 말 아십니까? 한번 넘어지면 다시 일어납니다. 또 넘어지면 또 일어납니다. 계속해서 7번 넘어졌다가 8번째 일어나는 오늘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인내했습니다. 성경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도다.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말씀하시기를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압니다. 여기 인내를 말씀합니다. 참으라는 것입니다.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 속에서 시험이 와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까지 참으셨습니까? 가정의 끝까지 기다리십시오. 사업장도 끝까지 가보세요. 반드시 우리는 지금 중간 결산할 때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 실패했다고 해서 그것이 인생 종말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는 이 시간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붙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홉 번째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베드로가 그물을 던지려고 다시 준비하는데 도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정 망가졌다고 해서 그대로 주저앉지 말고 다시 가정 이렇게 세울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행복한 가정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움직이는 대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장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민족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은 내 자녀까지도 다 이렇게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홉 번째는 따라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주여 이 민족이 어떤 일이 있어도 절망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반드시 하나님
오늘 이 절망 앞에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다시 한번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니 반드시 이 민족은 희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교회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셔서 한국교회를 이끌고 나갈 수 있는 최고의 리더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열 번째는 베드로가 그물을 주면서 던질 때에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이 사람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은 따라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요, 주여, 나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이 이 사람을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쓰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관심 있게 보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 어떤 어려움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이 사람은 선택합니다. 이 베드로의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 보게 되면 이 사람은 실패하면 그대로 포기할 텐데 이 사람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룟 유다와 베드로를 비교할 때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삼십 팔고 스스로 자살해버립니다. 그들의 인생을 스스로가 끊어버립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 떠나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다른 점은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 앞에 큰 죄를 짓고 난 후에 스스로 무너져버립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스스로 무너지면서 다시 일어나서 또 쫓아갑니다. 우리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날마다 무너집니다.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왜 모였습니까? 지금까지 나는 철저하게 무너졌고 나는 처절하게 실패한 사람인데, 그러나 주여, 오늘 이 시간 나는 다시 준비하기 위하여, 다시 시작하기 위하여, 다시 하나님 믿음을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오늘 주여 제가 이 자리에 왔사오니 나를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 베드로 같은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린 가룟 유다 같은 한번 무너졌다 해서 끝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베드로같이 다시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가 그물 씻고 있는 것을 보시고 스스로 주님께서 오시더니 베드로가 모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베드로 배를 오르셨습니다. 왜 오르십니까? 베드로와 함께 하시려고. 이 배는 베드로의 삶의 터전입니다. 이 사람은 생계 유지를 하기 위해서 고기를 잡아야 가정을 이끌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 배는 복음적으로 우리 가정일 수가 있고, 이 배는 복음적으로 우리 교회일 수가 있고, 이 베드로의 주님이 오르신 이 배는 우리 민족이라는 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누가복음 5장 3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 배를 타시더니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전제가 어떤 것입니까? 실패한 자리에서 우린 다시 준비합니다. 실패한 자리에서 나는 주님 다시 시작합니다. 실패한 자리에서 나는 다시 하나님 일어납니다. 다시 도전합니다. 우리 주님이 찾아오세요. 오시더니 누가복음 5장 3절에 말씀합니다. 육지에서 뛰기를 청하시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배가 육지에 묶여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베드로 배 타시더니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배에 묶인 거 풀어라, 땅에 묶인 거 풀으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내가 인내하며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다시 실패한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려고 준비하고 도전하고 시작하려 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오시더니, 가장 먼저 주님이 내 삶 속에 오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너 땅에 묶인 것이 무엇이냐? 이 시간에 풀어질지어다.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푸시는 일입니다. 너 땅에 묶인 것이 뭐냐? 도대체 너 근심으로 묶인 것이 무엇이냐? 너 걱정으로 묶어놓은 것이 무엇이냐? 내 가정에 땅에서 사는 동안에 묶여있는 사방에 묶인 것들이 있습니다. 내 자녀 문제가 묶여 있습니다. 부부 사이 관계가 묶여 있습니다. 사업이 묶여 있습니다. 질병이 묶여 있습니다.
이 질병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밧줄로 나를 묶어놓은 것 같습니다. 움직이지 못합니다. 사람이 몸이 아프면, 덜어 누워버리면 내 마음, 내 생각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로 묶어놓은 것 같습니다. 동아줄로 묶어놓은 것 같습니다. 쇠사슬로 묶어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오시면, 우리 주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따라하세요. 에베소서 3장 17절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라. 내 마음에 주님이 영접하면, 내 마음에 주님을 모셔드리면 반드시 내 마음속에 묶여있는 것들이 오늘 풀어집니다.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너 땅에 묶인 것이 이 시간 풀어질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풀어주십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주님이 내 가정에 함께 하시면, 우리 주님이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시면, 첫 번째는 묶인 거 푸시고, 계속해서 누가복음 5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깊은 데로 가라.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나는 날마다 신앙생활에 얕은 곳에서 놀았습니다. 얕은 곳은 송사리밖에 없습니다. 송사리 같은 믿음, 피레미 같은 믿음 생활했습니다. 깊은 곳은 큰 고기가 삽니다. 주님 말씀입니다. 너 깊은 곳으로 가라. 무엇을 말씀합니까? 영적으로 너 은혜 깊은 곳으로, 은혜 깊은 곳으로 내려갈지어다. 누가복음 5장 5절에 하는 말이, 내가 밤이 새도록 수고를 하여서내 얻은 것이 없지만은,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 경험으로,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가 지금까지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못 얻습니다. 여러분 빈손 아닙니까?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지금 중반전이 지나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손에 과연 무엇을 쥐었나요? 빈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금을 내려 말씀할 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얻은 것은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오늘 여기서 중요한 것을 기억하세요. 주님이 베드로 배에 타셨더니 땅에 묶인 거 풀어주시고 깊은 데로 가라고 하시고, 세 번째는 말씀대로, 말씀대로 이 베드로가 순종합니다. 우리 신앙이 돼요.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나면 전부 내 지식, 내 생각, 내 경험은 사라져버리고 주의 말씀만 내게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 사람이 주님을 만난 증거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증인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가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잠시 전에 빈배였습니다. 내 인생이 빈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내 마음에 모셨더니 땅에 묶인 게 풀어져 버리고 내 신앙의 깊은 데로 내려가는데, 오늘 주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반드시 빈배 만난 내 인생이 만선의 축복으로 하나님 넉넉하게 채워지는 이 축복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지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가져가셔야 돼요. 마음에 고린도 후서 3장 3절에 내 마음에 하는 말씀 품으십시오. 기록하라 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 한 사람을 말씀에 순종한 그의 축복은 어떤 것을 가져왔습니까? 이 사람이 두 배에 채웠다고 했습니다. 오늘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 한 사람이 순종했더니, 나 한 사람 예수님 만났더니, 나 한 사람이 주님을 모셔드렸더니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같이 살아, 내 받은 축복을 다른 사람들이 나누어 갔습니다. 오늘 여러분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였고, 성경 각 시대에 아브라함을 서셨고, 그리고 이삭을 서시고, 야곱을 서시고, 모세를 서시고, 각 시대에 서시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주인공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 자리에 여러분 서십시오. 얼마든지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오늘 말씀대로 순종하겠사오니 오늘 하나님 빈배 만난 내 가정에 만선의 가정으로 채워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그리고 나로 인해서 내 가족이 다 살아나는 이 축복이 내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 보게 되면, 베드로가 갑자기 땅에 엎드리면서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베드로가 흥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빈배가 만선이 되었는데 이 사람이 주님 앞에 박수치며 춤출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엎드려서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이 모습은 바로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베드로 앞에 서 계신 그 주님은 하나님으로 보였습니다. 이 사람은 갈릴리 바다에 관한 자신은 가장 최고의 이 갈릴리 바다에 대한 전문가라고 생각했는데 자신보다도 물속의 비밀을 알고 계시고 고기 때 방향도 알고 계시는 주님 앞에 그가 앞에 서 계신 주님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꼬꾸라지면서 주여라고 부릅니다. 이 주여란 말이 나의 하나님. 오늘 살아오신 여러분, 여러분들이 빈배일 때는 이 사람이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채워질 때 나는 죄인입니다. 무엇을 말씀하는지 아세요? 교회 생활에서 껍데기 신앙은 자기 자신이 죄인인 줄 모릅니다. 엎드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채워질 때 은혜가 채워지고 감사가 채워지고 기쁨이 채워질 때 내 마음속에 충만한 은혜가 들어올 때 나는 죄인인 걸 깨닫는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빈배할 때는 자신은 죄인인 줄 몰랐습니다. 은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자신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유명한 바울입니다. 이 바울이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시고 쓰셨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처음에는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요 나는 10개월을 어머니 배에서 채우지 못하고 나온 자라고 말하면서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자요 나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자요 계속해서 말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은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는 작게 보이고 예수님만 크게 보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빈배 맞는 인생 속에 만선의 기쁨을 가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 사건은 어디에서 종결합니까? 누가복음 5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오늘 말씀이 결론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인생을 사시면서 많은 것을 취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많은 재물도, 많은 명예도, 지식도, 권력도, 그리고 이 땅에서 많은 것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떤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천하를 다 통일해서도 이 땅을 떠날 때 베드로의 모습 속에 한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버려버리고 오직 한 가지 예수님만 보입니다. 예수님만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예수님만 우리가 보여야 합니다. 내가 이 땅 떠날 때에 오직 내게 남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안 계십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두고 갑니다.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뿐 아니라 영원한 세계 저 천국까지 우리가 영원히 주님을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이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하실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일하세요.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서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서 투자하세요. 건강도 주님을 위해서 투자하고 주신 물질 주님을 위해서 투자하고 세상 명예 권력도 주님을 위해서 서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오직 예수. 성경 그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쫓으니라.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습이 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따라하세요. 오직 예수님만 우리에게 인생의 목적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이 베드로는 이 사람은 우리 주님의 첫 번째 그를 선택하실 때 가장 먼저 선택하신 것은 이 사람은 실패한 자리에서 다시 준비할 때 다시 재도전할 때 다시 시작하려고 할 때 포기하지 않는 사람, 근심하지 않는 사람, 염려하지 않는 사람, 걱정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셔서 여러분의 한국교회를 살리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요 기도의 사람이요 천국의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